사랑하는 메가섹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경 김성근입니다. 자, 우리 예비 고3. 고2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 이제는 진짜 예비 고3 학생들. 우리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사실 2026 메가패스도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고3이야 정말. 이제 여러분 고3 거 사야지 고2 거 사면 안 돼요. 그렇지? 알지? 이제 여러분 이제 고3이야, 고3, 고3.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막 이상하잖아. 그렇지? 이상하잖아. 제목을 내가 지금 뭐라고 잡았냐면 수학원 수학2 교과 개념 쉽고 빠르게 정리하기.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뭐 여러분 당연히 수능 시험 범위는 알고 계시죠? 수학원 수학2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하나 하면 돼. 확통 미적 기하 중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수학원 수학2는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이번 기말고사를 끝으로 해서 한번 그래도 학교에서 시험을 봤죠. 한 번은 봤지. 그러니까 뭐 어설프게나마 뭐 그냥 대충 뭐 알아요. 로그 들어봤어요. 미분 뭐 적분 네네네 뭐 요즘 됐잖아 그치? 됐잖아. 그럼 이제 고 여러분들이 좀 그런 상태인데 이제 내가 요 캐스트를 찍는데 잘 한번 들어봐. 지금 이제 겨울방학 전까지 여러분들이 뭘 좀 했으면 좋는지 아주 좋은 팁을 좀 드리려고 그래. 자, 첫 번째. 자, 공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실은 내가 요거 이전 캐스트 할 때 이전에 내가 고 우리 뭐야 수학상하 고등수학 요즘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고 얘기할 때도 요 얘기를 좀 했을 거야. 한 번만 좀 더 얘기할게. 공부라는 건 얘들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이걸 꼭 기억해. 꼭. 공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당연한 거잖아. 밑 빠진 독이 있어. 거기다 물 부어봐. 어때? 막 쌓이지. 그러나 어때? 이렇게 빠지지. 점점. 그치?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머릿속에 들어가지만 이게 계속 남아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 어때? 막 빠져나가. 여러분 지금 수학원 수학2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수학원이 수능 시험범인데 수학원에서 거듭 제곱근 처음에 뭐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막 이런 거 막 아주 명쾌하게 완벽하게 기억나? 어쩌면 아직 로그 연산도 지금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걸? 그거 물론 내신할 때는 엄청 잘했어도 지금 꽤 오랫동안 안 하니까 아 가물가물하고 막 더할 거 곱하고 나눌 거 빼고 막 이상한 막 헷갈리고 이런 사람 있을걸?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공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야. 이렇게 빠져나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계속 반복해서 해야 돼. 반복해서. 알겠니? 반복. 특히 지금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개념 뭐야? 교과 개념이라 그랬잖아. 우리가 고3이 되면 맨날 실전 개념 그러거든. 실전, 수능 개념, 실전 개념 그러면서 실전에서 쓰는 개념들을 막 익혀야 돼.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래 맞아. 맞는데 그건 겨울방학 때 좀 얘기를 하고 지금은 얘들아 내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아주 기초적인 교과 개념이 있지. 그걸 빠르게 한번 싹 훑은다면 겨울방학 때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고3이 딱 돼가지고 공부를 빡 시작할 때 어떨까? 대빵 좋겠지. 그치? 대빵 좋겠지. 알겠니? 여러분 한때 내가 좀 소개할게요. 선생님의 강의 중에 무불개라고 있어요. 무조건 되는 불고기. 요게 이제 개념 강의야. 그래서 요게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을 한 방에 막 다루면서 차근차근 여러분을 정말 잘하게 만드는 강의 맞아. 맞는데 선생님 강의 중에 또 시불개, 시작하는 불꽃 개념이라는 게 있어. 제목에서 느끼겠지만 시작하는이니까 뭐야. 그래 말 그대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완전 슈퍼노베이스, 생기초 달아주는 강의야. 그래서 이게 교과 개념을 빠르게, 선생님이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진짜 교과서 예제 정도, 예제. 그리고 혹 수능 기출을 풀어줘도 2점, 3점짜리 정도로만 이렇게 구성해서 만든 강의가 바로 시작하는 불꽃 개념이에요. 수학원, 수학도, 확통, 미적, 기하까지 전부 다 제가 찍어서 완강되어 있는 강의예요. 완강되어 있는 강의인데 요게 또 금방 들을 수 있어. 금방 들을 수 있거든. 요거 지금, 딱 지금 이 시점에 놀지 말고 조금만 더 앞서서 요거 시불게 빠르게 한번 싹 듣는다면 교과 개념을 다시 한번 빠르게 확 한번 들트면서 아 맞아 저런 거 있었지 라고 다시 한번 훑어낸다면 여러분 확 앞서가는 거야. 진짜 확 앞서가는 거야. 특히 다시 말하지만 겨울방학 때 돼가지고 실전 개념이다 기출이다 하면서 뭔가 난 이제 고3이야 하면서 으악 이러고 시작하거든. 시작할 때는 의지가고 딱 시작하지만 막상 들어갔을 때
왜냐면 여러분, 고3 선생님들이 말이죠. 그래도 수업할 때, 특히 수학원 수학2는 어느 정도는 좀 안다는 가정하에 수업하는 분들이 많어. 뭐, 쌤은 안 그래. 쌤은 안 그래, 진짜. 쌤은 무불개에도 물론 차근차근 다 설명해 주는데, 사실,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안다는 가정하에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근데 그게, 까먹었을 확률이 아주 높거든, 얘네들이. 봤어도, 내가 좀 전에 말했잖아. 거듭제곱근, 지수로그함수, 또 삼각함수. 삼각함수. 삼각함수에서 여러분 사인, 코사인 뭐부터 시작해서 각 변환하는 것부터 그래프 그리고 하는 것부터 그거 내신 대비할 때야 빡빡하게 기억하면서 다 했지만 지금 어떻게 머릿속에 딱 남아있냐고. 갸우뚱할걸? 근데 그걸 어느 정도는 안다는 가정하에 수업이 막 들어가면 니네 버거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근데 지금 이 시점에 한번 빠르게 쉽게 쌤이랑 시불게 싹 한번 돌려보는 거 어때요? 괜찮죠? 이거 그렇게 교재 비싸지도 않아. 이거 만 몇천 원 이럴 거야. 알겠어? 뭐, 교재 값도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왜냐면 요즘에 다 예민하더라고, 교재비에.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어쨌건 그 정도니까, 여러분 요거 한번 지금 요 시점에 빠르게 한번 싹. 그래, 이렇게 말할게. 진짜, 정 교재가, 개인이 하지 말자. 야, 됐고. 알겠어요? 예. 네. 여러분, 알겠어요? 예. 네. 되게 좋아.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빠르게 한번 싹 훑어보기에. 알겠습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요거 시불게 한번 지금 쌤이랑 한번 빨리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에도 보면 내지는 요렇게 돼있어. 아주 심플하지? 봐봐. 요렇게 해서 쌤이 여기다가 다 필기해 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 들으면서 아주 기본적인 걸 딱 필기하고 그 다음에 형광펜도 막 칠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봐봐요. 뭐 잘 보이진 않겠지만 뭐 아주 쉬운 예제와 그 다음에 2점, 3점 기출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주 슬림하게 그러나 빠르고 확실하게 딱 교과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알겠죠? 아이고, 시불게. 그래서 뭐 겨울방학 기간 본격적인 실전 개념 학습 전에 시불게로 교과 개념 빠르게 한번 끝내봅시다. 선생님이 저번 주에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고1 수학 한번 빠르게 끝내보자고. 오케이. 그래서 막 그거 시작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시불개로 수학원 수학2 정도 빠르게 한번, 뭐 진짜 선택 과목까지 같이 하면 더 좋고. 해서 한번 해봐. 특히 수학 잘해야 돼. 알지? 수학은 할 게 되게 많어. 지금 조금 그래도 여유있고 시간이 있을 때 요거 한번 쌤 믿고 해보자. 쌤 자신 있어. 특히 수학 좀 못하는 학생들, 수학 좀 어려운 학생들 쉽게 가르쳐서 성적 올리는 건 그냥 내가 짱이야, 진짜. 알았어? 내가 제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고 또 혹 좀 잘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러면서 뭐 마음에 지금 나는 쌤 말고 저기 딴 거 이거 할 거야 이런 마음 있어도 알았어 가서 해. 근데 내가 말했지. 근데 거기 가서 하려면 교과 개념 정도는 딱 다 안다는 가정화에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랑 한번 잠깐만 하자. 알겠죠? 예. 그리고 가. 알았지? 물론 아예 가. 알았어. 그게 다 좋아. 좋으니까 지금 나랑 한번 말고 시불게 빨리 한번 싹 훑어서 하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아주. 좋으니까 이거 따라와요. 알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 슬로건. 수능 수학을 쉽게 가르치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쉽게 가르친다고 쉬운 것 가르치는 게 아니야. 쉽게 가르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야. 이게 보통 쉬운,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도 쉽게 이해되게 잘 설명해 주는 게 쉽게 가르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 제가 잘하니까 수학 조금 헷갈리고 어렵고 잘하고 싶은데 의지만 있고 이런 사람들 다 오세요. 쌤이 팍 올려드릴 테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제 예비 고3이야. 알았어? 우리 메가패스트도 판매 시작했고 이제 사실 이번 주말 이번 목요일이면 수능 보면 이제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은 가는 거야. 니네 차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불개 가지고 한번 빨리 교과 개념 싹 한번 돌려보는 거 너무 좋기 때문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그러면 쌤이랑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